안녕하세요, 백사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관상학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관상학 공부는 이론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관상에 대해서 많이 이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막상 내 관상, 타인의 관상을 보는 데는 좀 어려워들 하시죠? 어렵습니다. 사실 쉬운 것 같아도 이 관상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학문입니다. 물론 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보고 판단하냐, 어느 기준점을 갖고 판단하냐,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인체는 천지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 있지만 제 인체는 하늘과 땅, 천지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도 자연의 일부죠. 자연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기본 바탕은 오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행은 뭐냐면 목화토 금수입니다. 이것은 기운입니다. 기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할 관인팔법, 제가 관인팔법에 대해서는 언급을 좀 했습니다. 사람을 보는 여덟 가지 방법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또 강조를 해서 사람을 이 관인팔법, 여기에 기준해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덟 가지를 적어놨습니다. 관인팔법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있습니다. 위맹지상에서 속닥지상까지 사람이 이 안에 범주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 가지만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 두 가지, 세 가지 섞여 있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 그러면 주가 되는 게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 주가 위맹지상에 속닥지상에 섞여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주가 위맹지상이면 위맹지상을 먼저 보고 속닥지상을 또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인체는 천지와 같다. 자, 하나하나 질문 따져서 살펴보겠습니다. 제 머리가 있죠? 머리가 둥글죠? 이 머리는 하늘입니다. 하늘을 형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형성하고, 그래서 하늘은 높되 아득해 한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높죠? 그리고 아득하다는 뜻은 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상도 둥글면서 머리 전체가 작은 게 아니라 좀 큼지막하게 길쭉하면서 큼지막한 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사람을 보실 때 내가 머리를 본다 그러면 이걸 준해서 보시면 됩니다. 아, 저 사람 머리는 어떻다. 그리고 발은 땅을 형상하고, 이 발은 땅을 형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땅은 모가 나되 두터워야 합니다. 그렇죠? 발이 좀 모가지죠? 이렇게 둥근 게 아니죠? 모가집니다. 이렇게. 두터워야 됩니다. 땅은 두터워야 되죠?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눈은 이러를 형상하고, 이게 다 자연에 있는 것을 갖고 인체에 대비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눈은 제가 해와 달이라고 했죠? 남자를 기준으로 왼쪽이 해고 오른쪽이 달입니다. 여자는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와 달은 빛이 나죠? 빛나되 밝아야 된다. 빛이 나되 밝아야 된다. 그래서 눈이 빛이 나되 밝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눈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사람을 볼 때 눈을 한번 딱 보십시오. 저 사람 눈이 빛나고 밝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관상입니다. 빛도 안 나고 밝지도 못하다. 그러면 이런 속닥지상이나 고환지상, 박약지상, 거기에 눈빛이 사납고 매섭고 악해 보인다. 그러면 악관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소리는 우레를 형상하고, 소리란 것은 목소리죠. 우레를 치게 되면 소리가 나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갑자기 치게 되면. 그래서 목소리는 울리되 낭낭해야 된다. 낭낭하다는 것은 맑아야 된다. 목소리가 울리면서 맑아야지 이게 좋은 목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은 목소리는 좋지 못하다는 것이요. 허스키한 목소리도 썩 그렇게 좋은 목소리가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그 운이 꺾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제 인체가 형성되는 게 혈맥이죠. 핏줄이죠. 이 핏줄은 자연에 비유하자면 강화, 강화를 형성하고 강과 바다를 형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윤택해야 됩니다. 물이 윤택해야 되죠. 그래야 아주 좋은 것입니다. 물이 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사람을 딱 볼 때 그 기운, 이 피, 피는 피부로 나타내는 그 기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전체적인 형상이 윤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이 쪘어도 윤택하게 쪄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그 다음에 뼈마디가 있겠죠, 저한테. 골절은 뼈는 단단합니다. 그래서 자연에 비유하자면 쇠와 돌에 형상합니다. 그러면 쇠와 돌은 단단하죠. 금속은 견고해야 된다. 그래서 뼈가 단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그 다음에 코가 있죠. 코와 이마는 산악을 형성하고, 자연에 보면 산이 있죠. 이렇게 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체로 비유하자 그러면 코와 이마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악이라고 공부했죠. 오악은 이마, 양 광골, 코, 턱입니다. 오악이란 것은 다섯 개 산이 솟았다는 것입니다. 산은 솟아있죠. 그래서 코와 이마는 솟아야지 좋은 것입니다. 산악은 높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마가 좀 솟아야 되고, 꺼지면 안 됩니다. 찌그러지면 안 되고, 함몰된 곳이 없어야 됩니다. 코도 좀 오똑하니, 그리고 콧날이 반듯해야지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이나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아, 백산의 코는 높지 않다,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남아있는 게 모발입니다. 머리카락이죠. 머리털은 초목을 형상하다. 자연에 비유하면 초목 있죠. 그 초목이 이 머리털로 형상한 겁니다. 비유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은 수려해야 되죠. 지금같이 싹이 터서 잎이 막 날 때 그 나뭇잎을 한번 보십시오. 수려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도 수려해야 됩니다. 윤택하고 빛이 나야 되고 이래야지 좋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 갖고 사람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거울에 딱 한번 비춰보십시오. 내 머리는 어떻고, 내 눈은 어떻고, 내 코와 이마는 어떻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내가 점수를 한번 매겨봅시다. 아, 나는 80점이다, 70점이다, 이렇게 점수를 매겨보십시오. 완벽한 관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완벽한 인생은 없죠. 살아가면서 크게 작게 풍파를 겪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 풍파를 겪는 것을 슬기롭게 잘 헤쳐가는 것은 본인의 마음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기준을 갖고 관상을 보시고 사람을 평가하게 되면 그래도 나름 관상을
볼 수 있다는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기운인 것입니다. 제가 기운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죠. 사람을 볼 때 기운을 살펴봐라. 기세를 살펴봐라. 그게 관상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것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